안녕하십니까. 일반화학 실험 담당 교수 펭기욱입니다. 오늘의 실험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실험이고요. 우선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를 이용하고 두 물질을 분리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교들의 실험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상으로 쓰일 전개용매를 준비합니다. 전개용매는 6mm 부탄올과 1.5mm 아세틱 애시드, 2.5mm 증류수를 섞어 만들어줍니다. TLC 플레이트의 연필로 위아래 1cm 위치에 선을 그어주고 출발선에 4개의 점을 표시해줍니다. 빨강, 노랑, 파란색 용액과 미지 시료를 각 점에 겹치지 않도록 찍어줍니다.
비커에 필터 페이퍼를 깔아준 뒤 전개 용액을 부어주고 워치글래스로 덮어둡니다. TLC 플레이트를 핀셋을 이용해 비커에 넣어주고 워치글래스를 다시 덮어둡니다. 이때 TLC 플레이트에 찍어둔 시료가 용액에 잠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표시해둔 선까지 용매가 이동하면 TLC 플레이트를 비커에서 꺼내 말려줍니다. TLC 플레이트가 마르면 출발선으로부터 용매와 각 시료들이 이동한 거리를 측정해주는 것으로 실험이 마무리됩니다.